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라.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징어에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저도 그 어떤 사람같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 천국에 갈 확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그 대답을 예수의 말씀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낙원이나 음부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딸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넓고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현재만을 바라보지만 주님은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힘들지 모르지만 미래에는 영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쉬운 길은 미래의 멸망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출입국 관리소를 거쳐야 합니다. 나라마다 공항에 출입 관리소가 있어서 통제를 합니다. 하늘나라 출입은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아무나 원한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26절, 27절을 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을 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부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문턱에서 이게 무슨 낙패입니까? 들어갈 그 문 앞에서 나는 모른다. 우리가 만약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님 들어서 매주 말씀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3장 30절 31절입니다. 에스겔 33장 30절 31절.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문에서 너에게 대하여 말할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문제는 말씀은 들었지만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적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일찍이 씨뿌리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사람은 많지만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해 주십니다. 로마서 18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당시 이방인에 불과한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 칭찬한 그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든지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나와 내 군사들과 병들은 내 종까지 무슨 말씀이시든지 다 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열심히 들었지만 순종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 믿음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정받지 못한 사람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자입니다. 오늘날 말하는 목사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영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사역의 목적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순수했던 신앙이, 순수했던 사역이 유명해짐으로 말하며 부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대상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인정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책에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아무리 주여 3창 4창 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을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 어떤 겁니까?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계속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사람 믿음은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순종이 없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는 좀 심각한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믿음이 있다고 고함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여기서 거룩함이란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가르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타락해 빠졌을 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성경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음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악하고 온난한 세대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정적인 요구는 배우자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들까지 그런 세대에 물들게 되고 빠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하와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 여자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남자의 한 여자를 만드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대는 배우자 한 사람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아내 외에 한두 명의 내연녀를 둔다고 합니다. 여자도 역시 남편 외에 내연남을 둔다고 합니다. 심지어 요즘 간통죄도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과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법이 아무리 변질되고 뭐라 해도 하나님은 오직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고 말씀에 따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수시로 음란의 욕구를 부채질합니다. 보이는 것이 그것이고 들리는 것이 그것이니까 야, 잠깐 눈 감고
그럴 때 성령으로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야 합니다. 창세기 4장을 읽다가 제가 문득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벨에 대해서 가인이 분노했을 때 하나님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을 때 다스릴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는 다스릴 수 없지만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육체의 욕구를 거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은 소위 필름이 끓여서 답니다. 술 취해서 했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는 그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술이 한 겁니다. 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란 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아, 성령께 사셨구나.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그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앞에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다 같은 의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그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맨날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일방적인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의 종종식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그 밑에 내 기도를 적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만드는 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라면요, 며칠 밤을 지새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연애하신 경험 있죠? 지루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그러나 어색한 사이는요, 10분도 지루합니다. 누가 안 들어오나?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의 뜻에 맞춰야겠느냐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춰야 합니다. 대화가 매끄럽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무엘같이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무슨 일이든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찬양가사에 장미꽃과 장미꽃 카시 감사하는 말 있죠. 장미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카시도 감사하는 것. 주 안에서 받게 될 평안뿐만 아니라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기왕 받을 바에야 잘못하고 고난 받는 것보다 잘하고 선한 일 하고 고난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쉬라고 그랬습니다. 억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시죠? 나 지금 또 잘못 없이 고난 당했네요. 하나님, 저 아시겠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미국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 살듯이. 빌립보서 3장 19절 21절 가서 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육체와 땅의 일을 생각하며 쉽고 넓은 길을 걷다 보면 마침내 멸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좁은 길을 걷다 보면 마치 영생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신이 지금 현재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살피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때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는 그러나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셨습니다. 세상을 모르는 바가 아니실진데 우리 연약하여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